안녕하세요. 컴퓨터 조립하는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2080 Ti 품질 비교편을 들고 왔습니다. 저번 주에 약속드린 대로 이번 주에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작업했어요. 저번에 한번 이 영상을 올려드린 기억 나시죠? 몇 개월 전에 그때에 비교해서 대략 두 배 가까이 제품들이 늘어났습니다. 추천 제품이 다소 변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 영상은 잊어주시고요. 오늘 올려드린 영상 기준으로 2080Ti 좋은 지름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표에 대해서 보여드리기에 앞서 몇 가지 주의사항 알려드리고 할게요. 이 주의사항 이제 생략해도 될 때가 된것 같은데 혹시나 처음 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온도 to 소음, 요 부분은 다소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환경 변수가 있어요. 물론 그 환경 변수를 제가 감안해서 보정을 하긴 했는데요. 1, 2도 정도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뭔 얘기냐? 주변 환경에 따라서 온도가 다소 측정할 때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소음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말고 AS 평가 같은 경우에는 저의 직접 AS 받아보면서 느낀 점을 적은 거기 때문에 매우 주관적입니다. 가볍게 보고 넘어가는 용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AS 평가는. 그걸 빼고 나머지 부분. LED, 백플, 히트파이프 전원, 뭐 펜게스 부스터. 그러니까 부스터는 최소 보장 부스터 클럭이에요. 당연히 이거보다 높게 나온 게 정상입니다. 전원부 모스펫과 캐피시터 종류 이런 거는 거의 안 틀렸을 거예요. 제가 표기 실수를 했거나 착각한 거 아닌 이상은 대부분 다 맞는 값이니까 요거는 충분히 믿고 보셔도 괜찮고요.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얼마 전에 리플 다신 거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가격 최저 현금가, 그 가격으로 사기 힘드니까, 카드가로 올려주시면 안 되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카드가로 안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카드가로 예전에, 정확히 말하면은, 평균 가격으로 올려드리니까, 아니, 신수준님, 저거보다 싼 가격에 살수 있는데, 가격을 너무 높게 잡으신 거 아니냐. 아니, 어떤 분은 이제 가격이 틀렸습니다. 라고 얘기하신 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태클이 걸려서, 살수 있는, 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을 했습니다. 아예 구매가 불가능한 가격은 아니지만 사실상 몇몇 매장에서만 이 가격에 현금가 기준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 때는 다소 가격 차이가 있다는 거, 그거는 감안해주고 넘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자, 주의사항은 여기까지였어요. 그러면은 실제 표를 한번 보고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뭐 추천 평가나 뭐 위에 있는 목록이나 이런 거는 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비교할 때다 알려드렸잖아요. 바로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엔텍 지포스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이엔텍은 딱한 제품 내놨습니다. 어떤 제품이냐고 하면은 2080Ti 블랙 에디션 OC 제품을 내놨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전원부 모스펫, 뭐 캐피시터 종류나 아니면 뭐 품질 같은 경우에는 FE 에디션, 파운더스 에디션과 동일한 걸 썼습니다. 클럭도 거의 안 올렸어요. 펜 개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다소 온도는 내려가긴 했는데요. 그거 빼고는 특별한 점이 없습니다. 참고로 온도일에 갈로 백플이라 쳐놨는 거는 뒤에 백플이 장착된 채로 온도를 재는 바람에 전원부 온도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이렇게 체크를 해둔 겁니다. 이거보다 한 10도 높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넘어가고 이제 쭉 이엔텍 내용을 보자면 이엔텍 제품이 그리 나쁘진 않지만 좋다고 보기에도 좀 애매하네. 가격이 그리 저렴하진 않다. 이 정도 평가가 될것 같습니다. 한 제품밖에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죠. 기가바이트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가바이트는 하위 제품이 페이지가 뭐 레퍼런스보다 못한 제품들이 꽤나 있습니다. 이 제품군이 그럼 특별히 싸기라도 하면은 제가 추천하겠는데 가격도 안 저렴해요. 맞죠? 15, 17, 14만 원 중반, 15만 원입니다. 지금 이 제품들은 그냥 다 제끼 들어갈게요. 우리가 봐야 될건 뭐가 있냐 그러면 어러스 라인업만 있습니다. 이 어러스 라인업의 경우 전원부를 다소 보강시켜 놨는데요. 근데 이 전원부가 좀 아쉽더라고요. 아니, 똑같은 31705 써야 되는데 31605을 쓰면서 최대 출력이 줄었어요. 원래 이거는 70짜리거든요. 31705은. 근데 31605은 55A짜리예요. 아마 단가 절감을 살짝 한것 같습니다. 페이지 숫자를 어차피 늘려서 온도의 안정화를 꾀하긴 했는데 애초에 모스펫 스펙이 약간 다운이 됐죠. 이거를 과연 전원 업그레이드 했다라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잠시 고민을 했지만 어쨌든 페이지 숫자가 늘어났으니까 업그레이드 한 걸로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부스트 클럭이 꽤나 높아요.
보시다시피. 그리고 워터포스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일체형 2열 순행을 사용했습니다. 전원부 온도는 순행에 직접 맞닿지 않기 때문에 다소 높게 나오는데요. 램하고, 하지만 코어 온도는 정말 착한 편입니다. 소음은 자사의 다른 제품에 비해서 조용한 편이에요. 예. 라디에이터에 달려있는 팬두 개만 돌기 때문인데요. 직접적으로 뭐 3팬이 도는 것보다는 조용한가 봐요. 그래서 기가바이트 제품 중에서 쭉 보면은 추천할 만한 건요 워터포스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워터플러그 왜 추천 안 해요? 이거는 아시죠? 커스텀 수냄밖에 사용을 못 합니다. 예, 그래서 아예 빼버렸고요. 익스트림 라인업은, 온도하고 소음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어로스 익스트림은. 게다가 뭐 가격이 딱히 저렴한 것도 아니고요. 예, 제가 보기엔 워터포스만 딱 추천하고, 기가바이트는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MSI 세 가지 제품을 보도록 하죠. 게이밍 X 트리오 트라이 프로죠. 이거 뭐 유튜버가 정말 좋아하는 제품인데요. 좋아하는 이유도 저도 잘 알아요. 저소음 제품입니다. 37dB. 네. 제품 자체가 어디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전원부 온도나 코어 온도도 그리 높지 않은 편이에요. 저소음 치고는. 그다음 역간지도 있고. 전원부도 나름 레퍼런스 기준에 비해서는 강화를 시켜놨고 클럭도 높여놨습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가격도 그리 비싸지 않은 편입니다. 요걸 사신다 그러면 말리진 않을게요. 특히 저소음으로 꾸미려고 하시는 분은 나쁘지 않은 제품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MSI 최상위 제품 라이트닝 Z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사항이 생깁니다. 제가 라이트닝 제품을 써본 적이 있어요, 예전에. 근데 그때는 분명히 타사 최상위보다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보이거나 아니면 전원부가 뭐 1페이지, 2페이지 더 강화된 걸 봤어요. 제품 자체가 진짜 좋은 느낌이 막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타사의 최상위 제품이랑 라이트닝이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클럭이 딱히 더 높은 것도 아니고요. 또 전원부가 더 강화된 것도 아니죠. 그러면 온도라도 낮은가? 온도도 다소 낮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혹시 저소음 맞추려고 그랬나? 네, 소음도 낮은 편이 아닙니다. 물론 이건 환경에 따라 변수가 있다 그랬지만 그래봤자 얼마 차이 안날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저소음도 아니고 거기다가 온도가 낮은 것도 아니고 전원부가 아주 빵빵한 것도 아니고 클럭이 매우 높은 것도 아니에요. 물론 외형적으로는 이게 이쁘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묵직하고 크니까 화려하고. 제가 보기에는 라이트닝을 50만 원이나 더 주고 타사 최상위 제품보다 50만 원더 주고 살 값어치가 있나? 이 의문이 들어요. 네. 그래서 솔직히 추천을 못하겠습니다. 저돈 가지고 저는 치킨 맛있게 사 먹고, 네, 그냥 타사의 170만짜리 최상위 제품은 살것 같습니다. 뭐 아니면 다른 장비를 더 투자해도 될것 같고요. 여튼 라이트닝은 여기까지만 까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벤투스는 MSI의 최하위 라인업을 담당하고 최고의 가성비를 선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그냥 레퍼런스 기반의 전원부하고 레퍼런스 수준의 FE 에디션보다 낮아요. 네, 클럭, 거기에 팬 개수 두 개, 다소 온도가 높게 나온다는 평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 LED도 없고 간지도 없다는 얘기죠. 하지만 가격은 제일 싼건 맞아요. 요거 사시는 거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벤투스에서 몇만 원만 더 주면은 이거보다 좋은 제품이 있기 때문에 추천하진 않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죠. 이번엔 조텍 지퍼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조텍 지퍼스는 사실상 AMP RTX와 그리고 트리플 요두 제품 같은 경우에는 품절이기 때문에 그냥 제껴둘게요. 블로우 제품보다 원팬 제품이고 특별한 용도가 아닌 이상은 안 사는 게 좋습니다. 온도가 높게 나오기 때문에요. 이것도 제끼겠습니다. 소음도 심하고요. 우리는 조텍 AMP 익스트림, AMP 익스트림 코어밖에 살게 없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근데 요놈들이 큰 단점이 있어요. 풀로드 시에는 소음이 꽤나 높은 편이고요. 기본 변속이 낮게 측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면 온도도 높게 나옵니다. 소음도 크고 온도도 높다는 거예요. 다른 제품보다 한 4, 5도는 높게 나오거든요. 이 펜소 설정에 대해서는 조텍 코리아에서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답변을 할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펜소 기본 설정이 낮게 설정되어 있으니까 뭐 수동으로 사용하라든지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품 자체가 클럭은 최고입니다. 1815로 가장 높습니다. 익스트림이. 근데 가격이 다소 조금 비싸긴 해요. 그리고 코어 같은 경우에는 클럭이 뭐 자사의 익스트림에 비교해서 낮은 편이지 딴 제품 최상위 제품이랑 맞먹을 정도 클럭이에요. 근데 가격이 싸요. 맞죠? 150만 원대니까. 그래서 요거를 선택하신 분이 꽤나 많아요. 익스트림 코어 제품이. 저도 제품은 좋다 생각하는데
이번에 아무래도 펜 세팅을 잘못된 것 같습니다. 펜 세팅 좀 불편하더라도 수동으로 나는 세팅을 쓰겠다 하신 분 아닌 이상은 이 제품은 추천하기 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평점을 깠어요. 8.9점이 정상 평점인데 거기서 1점씩 깠습니다. 그래도 나는 수동으로 조절하고 쓰시겠다 그런 분은 사도 괜찮을 것 같지만 여튼 좀 불편한 쓰기에 온도가 다소 높게 나와서. 자, 저택은 여기까지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이번에 갤럭시 지포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갤럭시 라인업은 늘 많았어요. 이번에도 참 많이 내놨는데 일단 증기 챔퍼 그리고 뭐 블로어 펜 품절인 제품들 다 지키세요. 증기 챔퍼가 히트파이프 뭐 4개짜리보다도 못하더라고요. 당연히 온도가 다소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히트파이프가 걸렸는 제품 쓰시고요. 클럭 밑에 높은 제품들은 어차피 품절이니까 못 살 거예요. 이런 놈도 다 제끼고 레퍼런스 클럭인 게 좀 아쉽긴 하지만 확실하게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습니다. 개간지 모델 블랙 에디션 전원부 강화 안 된 게 아쉬워도 갤럭시의 좋은 AS 역간지 백풀 뭐 히트파이프 6개 3개의 펜 나름 나쁘지 않은 온도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뭐 블랙 에디션 없고 블랙 에디션 OC 같은 거는 찾아보니까 벤치가 있더라고요. 온도 봤을 때는 한 70도 초? 요 정도쯤 나옵니다. 가격을 생각하면 나쁘지 않은 제품인 것 같아요. 요걸 사시거나 혹은 갤럭시 나인은 역시 제가 그렇게 물고 빠는 호프밖에 없습니다. 이게 호프가 온도가 매우 착하기도 하고요. 온도에 비해서는 소음이 높지도 않은 편이고 옆에 LED 상태 창이 있기 때문에 나름 간지도 있습니다. 다소 아쉬운 거는 9호프 초기에 나왔던 호프는 클럭이 1815로 저 위에 조텍 익스트림하고 맞먹었었어요. 하지만 이제 클럭이 60이 다운됐습니다. 불량률이 다소 높았던 이유 탓인지 클럭을 낮춰서 다시 내놓았더라고요. 그게 조금 아쉽고요. 예. 가격 같은 경우는 최상위 제품치고는 비교적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예. 게이밍 트라이 프로즈랑 별반 차이가 없죠. 예. 이것저것 생각해보면은 호프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 여전히 클럭이 떨어진 게 아쉽긴 하더라도 갤럭시는 요 두 제품 한번 봐주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갤럭시도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수스가 한번 보죠. 아수스는 이제는 메리트가 없습니다. 2070이나 2060에서는 아수스 스틱스 라인업이 확실하게 전원부가 좋거나 클럭이 높았거든요. 근데 지금 시점으로 보면은 클럭이 보이시죠? 다른 제품 최상위보다 그냥 낮아요. 낮은 편이고 그렇다고 전원부가 막 엄청 빵빵하냐? 아닙니다. 다른 제품 최상위랑 전원부는 비슷해요. 가격이라도 저렴하냐? 아수스는 역대급으로 가격이 저렴한 적이 없습니다. 역대 쭉 흘러온 거 다 보면 없어요, 그냥. 그래서 가격적으로도 메리트가 없죠. AS가 빡빡하길 하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CS 이노베이션도 합니다. 다만 장점은 그거예요. 모드를 두 가지 선별할 수가 있습니다. 소음을 줄이고 온도가 올라가거나, 밑에 거. 36dB일 때는 이제 온도가 좀 높게 나옵니다. 아니면 확실한 온도 낮추고 소음을 조금 늘려주냐. 이런 거를 골라 쓸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은 있지만 가격을 보니 큰 메리트는 없을 것 같아서 아수스 나머지 제품은 그냥 솔직히 제가 뭐라 그랬어요? 듀얼하고 토버는 그냥 제끼는 제품이라 했죠? 추천할 게 없기 때문에 아수스는 그냥 아 이런 제품이 있었구나 하고 넘어가는 게 어떨까요? 네. 꼭 아수스 스틱스 간지가 필요하다고 하신 분 아닌 이상은 넘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컬러풀 한번 보죠. 컬러풀은 새 제품 내놨는데요. 특히 지금 불칸 제품이 인기가 많습니다. 관심을 많이 끌고 있어요. 그 이유는 불칸 LED 상태 창에 애니메이션 효과를 넣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좀 화려하게 생겼고 LED도 백풀, 뭐 펜, 옆면 빠지지 않고 가득가득 넣어놨습니다. 쉽게 말해서 간지가 잘 흐른다는 거죠. 하지만 거기에 비해서는 또 비용은 비싸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많이 주문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제품 품질 같은 경우에는 무난해요. 레퍼런스보다는 좋은 전원부 다른 제품 최상위급에 가까운 클럭, 3펜, 예, 6개 히트파이프, 백풀, 뭐 간지 다 있어요. AS는 웨이코스라서 다소 뭐 EMTEC에 비하면 떨어진다는 평가가 있으나 온도 같은 경우도 중간 정도는 되고요. 소음도 중간 정도쯤 됩니다. 예, 나는 진짜 이쁜 제품 쓰고 싶다.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싼 것들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은 컬러풀, 불칸 가시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나머지 두 제품은 그냥 가성비 라인업인데 이 가격대에 이거보다 가성비 좋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추천은 딱히 하진 않고요. 특별한 거 하나 찍고 넘어갈게요. 이거 블레이저라는 제품이 웃기게도 증기 챔버와 히트파이프를 동시에 사용했습니다. 다소 그래서
제품의 온도가 낮게 나왔어요. 지금 제가, 아, 이거 거꾸로 적어 놓은 것 같네요. 이거 64에 이게 40이고, 이게 71에 47이었어요. 어, 큰일 날 뻔했다. 여튼, 블레이즈 제품이 조금 특이한 쿨링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 정도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이번에는 이제 에브가 제품을 한번 보도록 하죠. 에브가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다섯 개 내놨습니다. 그 중에 두개 제품이 무려 하이브리드예요. 쉽게 말해서 공랭 쿨러와 일체형 수냉을 같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기해놨습니다. 일렬 수냉이랑 그리고 팬을 하나 따로 쓴다고요. 일렬 수냉 같은 경우는 GPU 온도를 낮추는 데 쓰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달려있는 본체에 달려있는 팬 같은 경우에는 전원부랑 메모리 온도를 낮추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팬이라서 다소 효과가 막 극적이진 않아요. 그리고 현재 두개 제품 다 품절이라서 제품은 좋은 것 같은데 어차피 사지를 못하니까.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제끼고 뭘 볼까요? 요런 팬방원 제품들. 참고로 에브가의 2팬 제품들이 소음은 정말 낮은 편이에요. 온도는 그냥 평이하지만. 에브가 최상위 라인업을 한번 보죠. FTW3 2080대, 2070대 최고의 제품을 뽑히기도 했죠. 이 제품 과연 어떨까? 일단 전원부는 다른 최상위 제품하고 거의 같은 디자인을 가졌고요. 부스터 클럭은 다소 다른 최상위 라인업, 다른 회사에 그보다 조금 떨어집니다. 근데 쿨링은 뭐다? 공랭에서는 최강자입니다. 제일 낮은 온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리 시끄럽지도 않은 편이고요. 예, 그 이유는 저번에 잘 설명을 드렸어요. 예, 골프 블레이드 방식의 그 팬이랑 그리고 아주 두꺼운 히트싱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 묵직함을 좋아하신다면 에브거 제품 사는 거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가격대 신경 쓰지 않다면 가장 점수가 좋은 제품군에 하나고요. 나머지 제품은 일단 하이브리드는 못 사니까 패스하고 저소음에 에브가의 가성비를 가지고 싶다 하시는 분, 뭐 XE 게이밍 정도가 나쁘지 않다 생각하네요. 에브가는 여기까지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이노 3D는 딱두 제품을 내놨습니다. i7 블랙과 참고로 요놈 수냉 제품이에요. 그리고 3팬 버전, 게이밍 3팬 버전 두 가지 내놨는데 이거 2열 수냉이라서 기가바이트랑 똑같거든요. 물론 기가바이트 거보다 클럭은 낮아요. 전원부 온도 같은 경우에는 다소 높은데 코어 온도가 정말 착하게 나와요. 그리고 팬 기본 속도가 기가바이트 거보다는 좀 낮게 책정이 된지 소음이 조금 낮습니다. 요놈은 백프라고 역간지도 있지만 상태 표시장이 있어요. LED 상태 표시창 온도 같은 게 표기가 됩니다. 나름 이뻐요. 제품이 좋기도 하고 온도도 착하고 물론 전원부가 약간 강화가 안된게 아쉽긴 한데 그 가격대가 좀 비싼 편이라서. 제품 이거 사신 분이 있거든요. 신문을 봤는데 생각보다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이것도 구매 사정권 안에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물론 다소 가격대가 있으니까 나는 2080에 가성비 따위 신경 쓰지 않는다는 분들한테 한번 추천해 봅니다. 펠릭 같은 경우에는 2080이나 2070대와 다르게 다소 아쉬운 모습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괜찮은 라인업이 빠졌거든요. 슈젠 라인업이 빠졌죠. 제트스트림, 슈퍼 제트스트림 이두 가지가 빠지는 바람에 그냥 하위 라인인 듀얼이랑 게이밍 프로 두 제품만 딱 등록이 돼 있어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둘다 클럭이 그리 높은 편도 아니고 전원부는 레퍼런스 기준하고 똑같습니다. 가격이 싼 장점은 있는데 사실 좋은 제품은 얘기를 못 하겠죠. 특히 듀얼 제품 같은 백플도 빠졌어요. 온도가 다소 높게 나와요. 뭐 74도에서 76도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다소 높은 편이죠. 투팬인데다가 히트싱크가 그리 크지 않은 그리고 팬 사이즈도 크지 않은 이유 때문에 온도가 다소 높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ST컴은 뭐다? AS는 정말 좋은 편이고 그래도 나름 2080 Ti 라인업이라고 옆에 LED는 넣어줬습니다. 이 제품 아까 제가 그 MSI 거 사지 말라고 했잖아요. 벤투스 제일 싼 값이지만 2만 원 더 주면은 펠릿 듀얼을 살수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도 AS 좀더 좋은 그리고 역간지가 있는 펠릿 듀얼 쪽이 약간이나마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펠릿은 여기까지 설명하고 한번 넘어가죠. 이제 나머지 제조사, 기타 제조사를 다 넣었습니다. 기타 제조사 중에서는 리드테커, 윈페스트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AS는 에즈윈이기 때문에 굿일 테고, 전원부가 다소 아쉽긴 하지만 가격대가 요셋 중에서는 제일 싸요. 근데다 3펜을 가지고 있고 나름 역간지 LED 이 색깔이 바뀝니다. 글씨에
백풀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소음은 제가 이거 실물을 오늘 조립을 했거든요. 나름 조용한 편이에요. 이거 데시벨 미터기로 찍지는 않았는데, 왜냐면 지금 환경 변수 차이가 너무 나서. 근데 대충 많이 조용하다는 얘기 못하겠고 한 중급보다는 조금 조용한 수준? 그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온도도 3펜이라 그런지 나름 착한 편입니다. 이렇게 오늘 2080 Ti 50여종을 다 훑어봤습니다. 그러면 네가 봤을 때 뭐가 사고 싶은데 신수정님이 보셨을 때 뭐가 좋은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종합해서 한번더 읊어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가격별로 지금 색깔을 칠해놓은 거예요. 가장 싼두 제품을 빨간색 네모 박스에 넣어놨습니다. 진짜 2080 Ti 제일 싼 거밖에 못 사겠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벤투스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 펠렛 듀얼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펠렛 듀얼이 좋아서 추천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만 ST컴은 AS 잘해주고 나름 역간지 RGB를 가지고 있고, 예. 그리고 가격대가 저렴했기 때문에 추천을 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돈을 조금 더 쓰겠다. 노란 박스. 대충 130만원 중반에서 140만원까지. 요 노란 박스 제품 중에서 추천을 한다고 하면은, 일단 리드텍 제품. 이 제품이 3펜에 백풀에, 예, LED, 소음도 잡았고, 나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단점이 있는데, 이 리드텍 제품이 오버가 잘안 돼요. 이 전력 제한을 좀 빡빡하게 걸어둔 것 같습니다. 그 단점 빼고는 특별하게 큰 단점이 없으니까 요 제품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또 제품 몇개더 추천해달라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갤럭시 개간지 제품. 이 제품이 클럭이 다소 낮은 게 아쉽긴 하지만 네, 백풀, LED, 뭐 히트파이프, 뭐 펜, 갤럭시 좋은 AS 하나 빠질 거 없기 때문에 요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140 이하 추천은 그두 개까지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비싼, 대략 150만원 라인업에서는 어떤 걸 추천해주고 싶으신가? 라고 물어보신다면, 150이라. 150 같으면은, 우선 이제, 아까 제가 펜 속도를 너무 낮춰놔서 온도가 높다 그랬지만, 일단 품질이 괜찮은, 조텍 AMPA 익스트림 코어 제품을 추천 한번 드리고요. 이거 꼭 펜속 조절하고 써야 되니까 귀찮으신 분은 사면 안 돼요. 그 다음은 불칸을 추천드릴게요. 불칸이 아슬아슬하게 160이 안 되거든요. 불칸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원부도 빵빵하고 클럭도 높고 나름 뭐다? 간지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예, 요 제품도 강추드립니다. 강추드려요. 컬러풀 셋 중에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거 실제품 만져봤는데, 아시죠? 한 일주일 전쯤에. 제품 진짜 이뻐요. 그러면 이제, 가격을 거의 최상위권에 가깝게 해서, 160만원대는 어떤 거 추천하고 싶으신가? 물어보신다면은, 이제 160부터 제일 비싼 것까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가바이트, AS 포기하면은, 온도도 착하고, 전원부도 좋고, 소음도 그리 심하지 않은 워터포스 제품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소음 세팅을 하신다면, MSI, 게이밍 트라이 프로죠? 요걸 추천드려요. 물론 AS가 CS 유노라서 좀 아쉽습니다. 좀 내려갔을 때, 호프.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호프. 요놈은 소음도 그리 높지 않은 편이고요. 그리고 온도는 진짜 착합니다. 공랭에서는 두 번째 강자예요. 클럭도 나쁘지 않은 편이고요. 호프는 전력 제한이 아주 넉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버클럭이 정말 잘 되는 그래픽카드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8 플러스 8 플러스 8이죠. 이걸 추천드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아니고, 두개더 추천드리고 할게요. 에브가 울트라 여전히 좋은 제품입니다. FTW3. 네. 최고로 온도가 낮습니다. 공랭 중에서는. 63도예요. 호프보다 조금 더 낮아요. 그리고 소음이 호프보다 조금 더 조용합니다. 다소 가격이 호프보다 비쌉니다. 한 10만원가량 비싸요. 요것도 강추드립니다. AS 당연히 좋죠. EMTEC이라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이노3D 2펜 버전. 요것도 소음이 조용한 편이고 온도가 정말 낮고요. 대신 전원부가 조금 부실하고 클랙이 약간 낮지만 디자인이 이쁘니까 취향이 맞으신다면은 사서 조금 조용하게 쓰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만 케이스 호환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2080Ti 현재 출시된 제품 모든 걸다 보여드렸어요. 요 데이터를 가지고 기준은 이제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나는 저소음이 좋다. 나는 뭐다? 성능이 좋다. 나는 뭐다? 나는 외형이 좋다. 뭐 나는 가성비가 좋다. 다 기준이 다를 수가 있어요. 자신만의 기준에 맞춰서 다시 표를 보시고 좋은 지름 하시기 바랍니다. 꼭제 얘기를 들을 필요는 없어요. 여기까지 신성재였고요.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뭐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